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카프카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프카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카프카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얘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는 게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에요. 자,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 그러니까 이벤트 기반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분산은 뭐냐면 여러 개의 시스템,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가 전송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프카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초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비동기 통신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MSA라는 플랫폼이, 세상에 나오고 MSA로 많이 이제, 바꾸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MSA는 여러분들 마이크로 서비스죠.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분산되어져 있는 서비스끼리 통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이제 발생이 되어질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비동기 통신인 카프카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요즘에 딱 나온 그런 기술이 아니라, 우리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 있게, 이런 빅데이터의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파치 카프카를 이용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우리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보통 한 2014년도 정도부터 저는 그 카프카를 접했었고요. 보통은 빅데이터 쪽에서는 카프카하고, 스파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빅데이터가 됐던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의 어떤 그 이벤트 기반으로 우리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지 간에 우리나라에도 네카라쿠베 같은 그런 기업에서는 뭐 일반적인 백엔드 시스템으로 카프카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뭐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에서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카프카는 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어떤 허브의 역할,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뭐 거창하게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라클도 될수 있을 거고요. 또 몽고디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몽고디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랩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뭐, 앱이 될 수도 있겠죠. 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MySQL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고, 시스템들이 벤더들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들이 다 다르고,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자, 모니터링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하둡이라는 시스템, HDFS의 적재에서 분석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우리, 엘라스틱 서치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탑재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자, 여기 다 지금 회사들이 다르고 다 다른 다양한 언어들로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작업을 하려면 다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자, 모두 전부 다 카프카라는 어떤 그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거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면 이 데이터를 한 번에 너무 취합을 해서 이한 번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뭐 모니터링 쪽 시스템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하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뭐또 다른 어떤 앱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으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고 선별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카프카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서버들이 분명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서버들로. 그래서 여러 대로 이렇게 분산돼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서버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분산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징 시스템. 그래서 우리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통신 쪽에 MQTT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이 MQTT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메시징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MQTT는 경량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IoT에서 많이 MQTT를 이용해서 통신을 처리를 하고 카프카는 대용량의 데이터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다루는 어떤 회사에서는 백엔드 쪽에서 항상 카프카가 필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여러 회사에서 굉장히 그큰 규모로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떤 특정 전사적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 요거 한 곳에서만 카프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서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복잡해진 어떤 시스템에서 아키텍처를 조금 간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카프카 하나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카프카를 중간에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카프카 플랫폼을 구축하시게 되면 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카프카라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진 시스템이 이제 간소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메시징 큐잉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징 큐잉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내지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큐잉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뭔가 어떤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변경이 됐을 때, 업데이트가 됐을 때, 여러 시스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여러 곳에서 해당 작업들을 뭐 처리하게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이 카프카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중간중간 이제 계속 드리긴 할 건데 우리는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이 비동기 통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실 거고 사용하시는 방법 그래서 카프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러니까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커맨드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카프카의 컴포넌트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요 스프링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백엔드 프로그램이죠.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카프카를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